자, 안녕하세요. 진서입니다. 오늘은 저 봉화입니다. 봉화고 월동 준비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. 이거는 올해 이제 분봉, 여기도 분봉 다 나가고 종봉으로 갖고 있었던 벌. 지금 올해 채밀할 수 있는, 꿀을 채밀할 수 있는 벌통입니다. 보시면 이 계량벌통은 이거 대박은 이제 아우니 거고, 이 계량벌통은 이제 제 거 정리 좀 하러. 내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바빠서 정리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벌들 어떻게 맞다리 그냥 이렇게 나눴는데, 일단은 이 벌들이 좀 따라와서 올해 이거 꿀 작황이 생각보다 봉한데, 생각보다 작년, 재작년은 진짜로 와, 재작년은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좋았는데, 올해는 꿀 작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꿀은 제법 들어있는 것 같고요. 정리를 안 해놓으면 올해 저장되진 않았는데, 작년 비에 꿀이 얼마 없어요. 작년에는 아이고 씨. 작년에는 진짜 좋았거든요. 작년 대비 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한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꿀은 근데 많이, 올해는 작년처럼 많진 않은데, 그래도 올해도 다 진꿀이네. 자, 일단은 작년에 일단은 계량벌통, 내년에 이제 분봉을 하려고 계량벌통을 이렇게 옮겨놔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벌통 자체가 이 볼이 월동을 하기는 나쁘진 않아요. 왜 이렇게 하시는, 왜 이렇게 하냐. 그래야 계량벌통으로 옮겨놔야 내년에 이제 저희가 작업하기가 수월하거든요. 일단 수월한데, 내 거 뜰장을 좀 더 갖고 와서 뜰장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꿀이 몇 뜰장이 별로 없어서. 자, 안녕하세요, 진생입니다. 이거는 3년 만에 뜨는 거. 3년 만에, 와. 3년 만에 뜨는 꿀자.
3년 만에 떼어놨는데. 자. 이게 저걸 좀 제가 이걸 이 통을 써보니까 이 통이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. 여기에서 일단은 여기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일단 EPP 통이라서 보호는 잘 되고 다 좋은데 여기 있는 거가 있어서 저렇게 내리면 꿀을 둥봉 두고 가기 힘들어요. 봄에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는 어우 씨. 야 씨. 오. 작년에는 이거를 잘못 생각했어. 이거를 할 때 이제는 그냥 증식용으로만 이렇게 길게 내리시면은 되게 불편하더라고 쓰기가. 다시 다 떨어져. 이거 지금 3년 만에 뜨는 겁니다. 이거. 제가 이거는 이렇게 놨더니 이거 보면 놨더니 증식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가지고 올해 정리를 안 해놓으면 국밥 같은 정리를 하는 중이에요. 무거워가지고. 이래 놓으니까 문제가 생겨요. 뭐가 문제냐? 벌집이 이 높아지니까 자연 분봉이 안 돼. 그냥 이거 올해 분봉을 어떻게 시켰냐면 자연 분봉. 그냥 이 통에 넣고 자연 분봉 시킵니다. 이게 제가 좀 용이하게 써보려고. 아이고. 용이하게 써먹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통이 있으면 안 되고. 아이고. 3년 만에 뜨는 거죠, 3년 만에. 근데 이게, 또 뭐라고 말하냐. 이렇게 길게 내려가지고, 밑에서 자르면 되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내려놨는데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해보니까 올해, 아유, 또 보십시오. 또 좀. 그래서 계량벌통으로 증식을 용이하게 하려고 했다가 올해는 제게 제가 돼서 아우 하여튼 애먹었어 이거. 그래서 올해는 꿀을 이렇게 안 하려고. 아씨 누구한테 누이 하여튼 이거는 증식용으로 좋은데 그러니까 그 분봉용으로 해가지고 빼긴 좋은데 증식용으로는 별로.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. 안녕하십니까. 지르야. 안녕하세요. 진생입니다. 으자자자자. 이쪽은 이제 옛날 우산인데
봉합니다. 봉한데 이제 아우님 그 벌통이 하나 대빵은 아우님 거고 요 계량 벌통 이런 건 제 거예요. 지금 이놈 꿀이 없어요. 이놈이 올해 뻘짓해서 꿀이 없어서 지금 왔는데 벌이 아우 지랄하는 거 봐. 쌍시키다 나오지 마. 나와. 쌍시키다 싸나오고 꿀이 없으니까 먼저 싸나와요. 없는 건 없는 건데 제법 있긴 한데 꿀이 없어서 큰일 날 뻔했다. 어우 새끼들. 야 다행이네. 그때 쌍시키 쏴가지고 이씨라 이거 뭐야. 그렇게 죽지 마. 그리고 또
천국이지.